2020년 12월 18일이에요. 테슬라 현상의 의미에서 조금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걸 왜 정리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랑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상관성이 큽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젝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테슬라 현상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프로젝터는 표준 여건 프로젝트죠. 프로젝트. 표준 여건의 어떤 기술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지향점, 지향점이 어떤 테슬라와 조금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뭔지를 좀 볼게요. 테슬라가 등장을 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뭐냐니까 자동차는 사실 깡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전에는 자동차가 깡통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츠라든가 그리고 뭐 BMW도 있고 그리고 포르쉐도 있죠. 포르쉐도 있고 그리고 볼보 등등 도요다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자동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의 상징이고 부와 어떤 사회적 지위의 상징. 상징으로서 전혀 자동차로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말 벤츠도 정말 멋진 차고 BMW도 정말 멋진 자동차잖아요. 포르쉐 얼마나 멋져요. 이쁘고 그죠? 정말 그 자체로 완전했죠. 그 자체로 완전한 무엇이었죠? 완전한 무엇이었는데 그런데 테슬라가 등장을 함으로 해서 테슬라가 없을 때는 이게 완전한 무엇들이었는데 테슬라가 등장하면서 얘네들이 사실상 깡통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자동차는 깡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차는 깡통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테슬라로 인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건데 드러난 상황인데 그러니까 테슬라가 등장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자동차들은 정말 멋진 자동차들로서 여전히 부와 명성을 누리고 있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이 기업들의 모든 주가를 다 합쳐도 테슬라 하나의 주가에도 못 미친단 말이에요. 이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겁니다. 이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테슬라가 나타남으로 해서 비로소 사람들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사실 깡통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무명.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 없다. 밝음이 없다. 무명인데, 그러니까 빛이 등장하기 전에는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아니다. 그러니까 빛이 등장함으로 해서 비로소 어두운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테슬라 현상은 우리 불교 수천 년 전에 어떤 불교적인 사상에서 무명 없을 무자에다가 밝을명 밝음이 없다예요. 그런 현상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은 이 세상은 정말 그 자체로 다 완벽한 세상이고 멋진 세상인데 무언가가 등장함으로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동차만 그러냐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것들이 사실상 깡통이라는 거죠. 깡통. 그죠? 그런 사실상 깡통이라는 것을 밝힌다고 해야 되나? 드러낸다고 해야 되나? 드러낼 무언가의 등장 시점이라는 거죠. 진짜.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익숙한 게 뭐예요? 예를 들어 법원 있고 뭐 병원도 있고 그리고 뭐 동사무소, 뭐 시청, 그리고 뭐 특허청도 있고 시장도 있고 마트도 있고 등등 있잖아요. 이 많은 것들 우리에게 익숙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깡통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깡통.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건데 자 테슬라의 자율주행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을 보시면은 요 영상이 요즘 많이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인게이지먼트 운전자의
운전자의 개입 없이 완전 자율주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자가 언제라도 개입할 수 있는 상태로 자율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의 테슬라 플랫스팅. 현재는 그래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나중에는 완전 자율주행이 되어서 운전자 개입 없이 자기 혼자 가게 되겠죠. 그날이 그렇게 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그래요.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2020년 12월 18일 기준으로는 운전자가 언제라도 개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되냐면, 과거 운전자가 100% 차량 주행 상태, 주행 상황을 관리 감독. 그죠? 그러니까 벤츠나 BMW나 도요타나 이런 자동차들은 운전자가 핸들을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테슬라는 등장을 해서, 테슬라는 어떻게 되나요? 테슬라가 되면은 운전자는 10%만 개입을 하고, 이걸 인게이지먼트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인게이지먼트라고. 그리고 자동차 스스로 90%의 주행을 담당하는 겁니다. 주행을 담당.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럼 바로 이러한 상황이 등장하니까, 아, 요것들이 사실은 깡통이구나 하는 것이 이 언년 중에 막 드러나 버리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죠. 그렇죠? 굉장히 재밌는 현상입니다.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도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법원을 예를 들면 판사가 100% 판결을 진행하고, 병원도 어떻게 되나요? 병원도 의사나 간호사, 의료진이 100% 의료 프로세스를 진행하죠. 의료 프로세스를 진행. 그리고 동사무소, 뭐 특허청, 국세청 같은 경우, 시장도 그렇고 국세청에는 세무사 혹은 및 세무공무원이죠. 공무원이 100% 업무를 처리함. 특허청도 마찬가지죠. 특허청도 변리사죠. 변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변리사 혹은 특허심사원이죠. 특허심사원이 100% 업무를 진행. 시장도 마찬가지고, 시장의 어떤 점원이라든가, 점원 혹은 상인이죠. 상인이 100%를 수행하고 있어. 그죠? 다 마찬가지예요. 시청이나 뭐 도청이나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판사가 100% 판결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서 현재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판사는 10%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 90%는 법원 스스로 판결을 진행하는. 병원도 마찬가지죠. 현재 의료진이 100%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은 10%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병원 스스로 90%를 처리하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테슬라로 인해서 기존의 자동차들이 깡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스템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기존의 법원이라든가 기존의 병원이 사실상 깡통이라는 거예요. 깡통.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병원은, 현재의 병원은 깡통이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그 사실을 모른 수밖에 없죠. 밖에 없는 상황. 왜 그러냐니까 병원의 테슬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테슬라가 등장하지 않아. 만약에 병원의 테슬라가 등장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병원의 테슬라. 그죠? 병원의 테슬라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병원 스스로 자율 운영되는 병원입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그러니까 사람의, 의료진의 개입 없이 90% 정도의 환자 진료. 환자가 100명의 환자가 있다면, 100명의 환자 있다면, 기존은 어떻게 나오나요? 기존은 의사가 100명을 다 진찰을 하는 거예요. 100명을 진료하는데,
요것을 의사가 10명만 진료하고 그리고 어떤 병원 시스템이 90명을 진료하고 그리고 의사는 병원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거죠. 시스템을 모니터링. 이게 병원의 테슬라입니다. 이런 상태. 이런 상태가 병원의 테슬라입니다. 똑같잖아요. 테슬라 자동차가 운전자는 10% 정도만 개입을 하고 90%는 자동차 스스로 운영을 하고 주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스스로 방향을 판단하고 신호등도 보고 자동차가 신호등도 보고 옆에 끼어드는 자동차가 뭐가 있는지도 보고 옆에 지나간 사람이 누가 있는지도 보고 자동차가 스스로 다 보고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병원도 마찬가지. 병원 스스로 환자를 보고 환자의 뭐 혈압을 보고 혈압 뭐 얼굴 색깔을 보거나 뭐 눈동자를 보거나 뭐 체온을 재거나 뭐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 환자의 어떤 그걸 뭐라 그러나 정우라 그러나요? 정우를 보고 그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거죠. 그게 90%를 병원이 스스로 하고 의사는 10%만 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만약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은 지금 기존의 병원은 사실상 깡통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시스템이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아무도 기존의 병원이 깡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테슬라가 나오지 않았다면 기존의 BMW나 벤츠나 이런 멋진 자동차들이 깡통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지금도 아무도 모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죠? 법원도 마찬가지죠. 법원도 기존 판사가 어떤 100건을 처리하는 건데 이것도 만약에 법원의 테슬라가 구성된다면은 기존의 법원은 사실상 깡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과연 법원의 테슬라라든가 병원의 테슬라. 그죠? 병원의 테슬라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테슬라처럼 운영되는 병원을 말하는 겁니다. 테슬라 자동차처럼 주행하는 그런 병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이 길 고속도로를 달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국세청이라든가 특허청이라든가 도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테슬라 형식으로 스스로 운영되는 시스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개입이 있죠. 그리고 사람이 언제나 모니터링을 하죠. 테슬라 자동차도 운전자가 항상 개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성을 한다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얘기냐니까 바로 이러한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코딩하는 표준여건 프로젝트입니다. 표준여건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인프라들을 모든 구성,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그러니까 뭐 병원의 테슬라라든가 혹은 학교도 있죠. 학교의 테슬라라고 한다면은 학교의 교사는 교사나 교수, 뭐 대학이나 중고등학교 교사나 교수는 지금 100%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사나 교수는 10%만 지도를 하고 90%는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학생들을 지도를 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 시장의 테슬라, 시장 혹은 마트, 마트의 테슬라, 그리고 도청도 있죠. 도청 테슬라도 있고 시청 테슬라, 그리고 읍면 동사무소, 특허청, 국세청, 뭐 경찰청, 검찰청, 법원, 국회 등등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종류의 기관들을 다 테슬라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 그게 우리 표준여건입니다. 재밌겠죠?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전에 한번 코딩을 8, 9월 달에 했던 것을 이번에는 정말 준비를 또 많이 했어요. 이전에 8, 9월 달에 했던 내용에다가 준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8, 9월 결과물 그대로 결과물 코딩 결과물이죠. 코딩 결과물을 그대로에다가 새로운 어떤 도구들과 방법론을 추가해서 새로이 구성하는 게 표준여건 프로젝트입니다.